살아있는 공룡! 오늘은 쿵쿵따숲 광장에 장기자랑이 있는 날이에요. 대바리와 쿵쿵따 친구들은 물론 여러 공룡들이 모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기들을 뽐내고 있어요. 아, 저기 보세요. 마침 공연이 진행되는 중이네요. 모두들 각자의 특징을 잘 살린 멋진 장기자랑을 준비했네요. 자, 다음으로는 해나미코누스, 파다기와 벨로키랩터, 빠르미의 연극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옛날 옛날 공룡 마을에 사이좋은 친구인 빠르미와 파다기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빠르미가 파다기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맛있는 국물이 담긴 음식을 납작한 접시에 담아 건네주었죠. 자, 파다가, 맛있게 먹자. 빠르미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다 먹을 동안 파다기는 곤란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부리가 뾰족한 파다기는 납작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어? 파다가! 왜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 남기면 아까우니! 그럼 내가 먹어도 되겠니? 나도 하루 종일 날아다녔더니 정말 배가 고픈데. 빠르미 녀석,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게 분명해. 파다기는 속으로 빠르미를 원망하며 무언가 결심한 듯 빠르미에게 말했어요. 빠르미야,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줘서 고마워. 내일은 내가 초대를 하고 싶은데 와주겠니? 빠르미는 초대에 기쁘게 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파다기의 집으로 찾아갔죠.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자 정말 기대가 됐어요. 자, 내가 제일 자랑하는 요리란다. 파다기가 내온 음식을 보며 빠르미는 무척 놀랐어요. 부리가 긴 파다기는 병 안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지만 입모양이 다른 빠르미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라, 빠르미야, 오늘은 입맛이 없는 모양이구나. 음식을 남기면 아까우니 그럼 네 음식은 내가 먹도록 할게. 순식간에 눈앞에 음식을 빼앗겨버린 빠르미는 배가 고파 기운이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어요. 아, 배고파. 그런 그릇에다 음식을 주다니. 파다기는 나를 골탕 먹이고 싶었던 걸까? 그때였어요. 문득 빠르미는 어제 저녁 식사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 아, 그렇구나. 어제 파다기는 먹기가 불편해서 내가 일부러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얼른 파다기에게 돌아가 사과를 해야겠어. 빠르미가 다시 발길을 돌리자 마침 저쪽에서 파다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이다. 아직 멀리 가지 않았구나. 그래, 파다가. 난 너에게 돌아가는 중이었어. 아까는 심통을 부려서 미안. 너를 보내고 나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음식을 싸서 너에게 주러 가던 중이야. 정말?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그보다 나도 미안. 어제는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너에게 실수를 한 것 같아. 괜찮아. 이번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된 것 같아. 친구들끼리 지내다 보면 가끔은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빠름이와 파다기처럼 친구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린다면 아마 더욱 가깝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파다기와 빠름이가 정말 좋은 내용의 공연을 보여주었네요. 두 친구에게 다시 한번 박수! 근데요, 파닥파닥파닥이 형은 하늘을 나는 공룡 프테라 도돈인가요? 아, 파닥이는 해나미쿠누스란다.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해남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큰 발자국으로 알려진 인룡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공룡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나미쿠누스나 프테라노도는 모두 하늘을 나는 인룡이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프테라노도는 어떤 인룡이에요? 그건 내가 설명해줄게. 프테라노도의 키는 1m. 날개를 펼치면 5m에서 6m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지. 좀 전에 연극에서도 봤지만 인룡들은 긴 부리와 턱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프테라노도는 이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 맞아, 맞아! 그리고 인룡들은 육지에서는 두 발보다는 앞발을 함께 사용해서 네 발로 걸어 다녔단다. 우와! 하늘을 나는 인룡! 해나미쿠누스 파다기 형도 프테라 도돈도 모두 모두 멋있어요! 자, 심사 결과! 오늘 장기자랑의 최고 우승자는 바로 멋진 연극을 보여준 파다기와 빠름이입니다! 모두 축하 바랍니다! 오늘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공연도 보고 하늘을 나는 공룡이 아닌 하늘을 나는 인룡이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빠름이와 파다기의 우정을 보면서 우리도 친구들과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기로 해요. 그럼 친구들 안녕!